놀이 할 거야, 너네? 놀이 하고 싶어? 아, 신발 엄청 많다. 신발짝 맞추기. 와. 자, 이제부터. 와. 아, 재밌겠다, 이거. 애기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신발 많이 갖다 놓고 짝 맞추기 하고 이러니까. 랑이랑 우주 신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짝 찾아가지고. 랑이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봐야지. 랑이한테는 식은 중복기죠. 네네, 랑이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랑이가 제일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네. 야, 애들은 모르죠, 아직. 저게 뭐 하는지. 예. 아, 신발 진짜 많다. 무성은 뭐는 뭐끼리? 달리기 끼는 달리기. 달리기 끼리가 뭐야? 운동하는 달리기라고 얘기하는. 그걸 달리기라고 하는 거야. 자기만의 분류법이 있어 또. 맞아 맞아. 운동화를 달리기 끼리라 그런 거야? 원래 달리기라고 하도 돼. 달리기라고 하도 돼? 우주도 잘한다. 우주 잘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지안이는? 여기는 아빠가 정리할게, 이쪽은. 이쪽은 아빠가 정리할게. 아빠가 정리하는 건 아빠가 여기 놔둬. 왜? 아빠 이렇게 정리한 건데? 못생겼어. 어떻게 못생겼어? 아빠 정리 이쁘게 잘해놨는데? 지안은 신발 못생겼다는 표현이 되게 좋네요. 되게 똑똑한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왜? 랑이 거랑 아빠 거랑 뭐가 달라? 공부를 해라 그러면 되게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강압적인 약간 압박 교육보다는 그냥 자유스러운데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는 그런 걸 더 해주고 싶었어요. 다시 봐도 진짜 잘생기셨네요. 그러니까 우주는 그러니까 언니 하는 걸 보고 배워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언니 따라 하느라고. 우주도 잘한다. 우주 잘해. 근데 언니가 있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언니 거랑 섞인 거 확실히 그래요. 네. 어떡해, 귀여워. 막 보는 것 봐. 그래도 언니 덕분에 진짜 좋은 공부하네요. 네. 동생들도. 엄청 이쁘다. 어머머, 랑이 랑이는 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신발을 정리 안 하고 자기가 이쁜 거부터 하는 거예요. 똘똘. 진짜 진지해요, 랑이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랑아. 우주는 블랙 안 찾아? 짝을 똑같이 맞춰봐야지. 근데 발도 똑같이. 이거는 발 안 맞았잖아. 이것도 발 안 맞았잖아. 그치? 어? 봐봐, 사이즈 봐봐. 똑같은 신발이 두 개가 있으니까 사이즈 맞추는 거예요. 랑이가 한번 해봐. 이 순간 딱이야. 이채널.